속보입니다. 중국 서부 지역의 지진이 매우 불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0일 오전 4시 40분 59초에 규모 3.0 오후 12시 34분 53초에 규모 3.0의 지진이 신장 허타현에서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29일 화요일 오후 2시 31분 3초에도 이번에는 신장 커즈러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제 28일 월요일에도 신장 커즈러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이하여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중국군이 최근 계속 강진들이 발생 중인 이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동부지역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최근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부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미사일 지하 격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미국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격납시설을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하미시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간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시설로 추정되는 119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간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격납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격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시설에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격납고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가 제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격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2035년에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미국 보유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핵위협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보유 핵탄두가 4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탄 속도를 유지할 경우 군 현대화 목표 시안으로 제시한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중국 서부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러브포 핵실험장에 여섯 번째 갱도와 송전선로, 대형 폭약 저장고로 보이는 건물 등이 추가 건설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 촬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확장공사는 2020년 10월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엔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장면, 올해 상반기에는 여섯 번째 갱도 및 이와 연결되는 전력망 구축, 6월에는 폭약 저장고가 완성된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갱도에서는 핵탄두 폭발 시험은 물론 플루토늄을 사용하되 핵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임계전 시험도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 및 성능 확인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준군사조직이 핵방사선 사고 긴급 감시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방사선량 알람기기 10개, 방호복 12벌, 상처오염 검출기 1기 등을 발주했으며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점, 증설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핵실험과 관련된 주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험장 북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는
핵 미사일을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하 발사기지도 발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된 이 발사기지에는 50km에 걸쳐 그물 모양으로 격납구가 줄지어 있었으며 최소 120발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시와 길란테 등지에도 이와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